사이 중에서? 아, 뭐가 나였었어. 왜 이렇게 살 빠졌어? 살 많이 빠졌지. 지금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. 되게 응? 멋있어졌다. 왜 이렇게 어색하냐?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? 어색하지. 오랜만이니까. 딴 사람 같아. 나 딴 사람 같아. 나 달라진 거 없어? 멋졌네. 끝? 그럼 뭐 더 있어야 돼? 아니 많이 달라졌잖아. 그러니까. 아니 뭐. 머리도. 그래. 그거밖에 없나 보네. 그래. 만약에 방송 아니었으면 연락했을 것 같아? 모르겠다. 나는 사실 그때는 너가 좀 보고 싶기도 했고. 아 연락하고 싶었어? 어. 난 잘 지내는지? 응. 경기 잘 했는지? 맨 처음 본 거는 수업 듣고 있는데 강의실 문 열리면서 혼자 마지막으로 들어온 거예요. 회색 가디건에 그 하트 모양 들어간 가디건 입고 태블릿 PC랑 이런 거 딱 이렇게 들고 딱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생생히 기억나긴 해요.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. 희도가 근데 워낙 그 인상이 강하잖아요. 존재감이 강하니까 어딜 가도 좀 눈에 띄었어요.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뭐야 저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은.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서로. 이뻐가지고 그래도 제가 한 말 걸어야 되는데 희두한테는 몰랐다고 했는데 알게 되기 완전 전에도 한번 희두랑 지하철을 같이 탄 적이 있거든요. 저랑 몇 정거장 안 차이 났거든요. 우리 집 근처 사네 이러면서 계속 구경하면서 봤어요. 본인은 모를걸요. 생각해보면 운명인가? 2018년도 이제 1월 1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SNS로는 이제 친구가 돼 있었어가지고 보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진짜 편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나 나연이 누나 맞죠? 이런 식으로 제가 보냈었죠. 어 희두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연락을 이어갔어요. 평창올림픽 직전에 진천에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막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계속 연락하고 전화하고 그래서 썸을 조금 길게 탔어요. 한 달 넘게. 저 끝나고 서울 가서 보자 그 약속을 미리 잡고 서울 가서 봤죠. 회색 코트를 입고 들어왔어요 멀리서. 어, 너무 잘생긴 거예요. 만나자마자 아 내 남자다. 어 멋있네. 그러고 만났죠. 처음엔 제가 선배니까 존댓말을 했어요. 누가 존댓말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반말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나연아라고 부르더라고요. 근데 그게 또 싫진 않았어요. 그게 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연하의 매력이 뭔지 좀 느끼게 해주더라고요. 맨날 밥 먹었어 나연아? 이러면 그래 나연이래 어린 게 이런 설렘?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일단 의랑리 갔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. 그때 좀 진짜 행복했을 거예요. 짱 좋아. 진짜 너무 좋았어요. 같이 불꽃놀이 하는 걸 찍으면서 담기는 목소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. 뭐 희도는 뭐 다 귀엽더라고요. 뭐 코를 파도 귀엽고 밥 먹다가 이에 뭐가 껴도 귀엽고 그래서 아 뭘 해도 좋은 사람이 이거구나 알게 해준 느낌? 제가 기분이 안 좋은 날에도 나연이를 보면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워낙 또 사람이 밝고 이래서 제가 어둡다가도 같이 있으면 밝아지는 느낌. 좋긴 하구나. 눈 떠봐. 제가 이제 시합할 때 항상 거의 보러 왔었어요. 나연이 올 때는 거의 이겼던 것 같아요. 자기 승리 요정이랑.
그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. 행복했어. 와 진짜 큰일 났다. 무섭더라고요. 내가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? 너무 멋있으니까 진짜 무서웠어요. 제 마음이. 그리고 아, 이 사람이 되게 나한테 힘이 되고 뭔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낀 때가 있었는데, 제가 다쳤어가지고 병원을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. 국제 대회를, 큰 대회를 나가는 시기였어서. 근데 그런 시기에 이제 다치고 갑자기 수술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그 좌절감이 큰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좀 많이 났는데 말 없이 안아주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울었던 것 같아요, 나연이 앞에서. 뭔가 슬펐어요. 애기처럼 우니까 애가. 그리고 희두가 슬프면 정말 진심으로 같이 눈물이 막 나고 막 그랬어요. 되게 가족만큼 사랑했던 것 같아요. 전 거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. 가족같이 가까운 사이였고 가족처럼 믿을 수 있는 사이니까. 그만큼 마음 연 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. 와. 야, 밥 오랜만에 진짜. 먹는다. 그러니까. 마주보고. 아, 어색해. 그간 뭐 다른 사람은 안 만났나? 나? 응. 너랑 헤어졌다고 말했지. 응.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됐지. 그래서 소개팅도 들어오고. 했어? 할까 하다가 안 했어? 응. 야, 나 근데 좀 바빴어. 뭔가 누구를 또 만나고 그럴 여유가 없었어. 바빠서. 진짜 자상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행동으로 자상한데 만나면 막 또 막 저를 혼내요. 그러면 데리러 와가지고 또 싸우고. 아, 뭐 왜 이렇게 늦게 와라든지. 야, 오늘은 뭐 이게 뭐냐? 뭐 이게 뭐냐? 데이트 하러 출발하다가 차 안에서 싸워가지고 그냥 내내 싸우다 집에 간 적도 있고, 제 생일날에도 싸웠죠. 배고파서 갔는데 서로 아 맛있겠다 이러고 있다가 시켜서 이제 음식 나오는데 가자 그냥. 이 기분으로 뭘 하겠어 이러고 그냥 갔죠. 그 남양주 쪽 카페에 가서 주문하다가 싸워가지고 게임플레이 따로 앉아가지고 어느 순간 아, 희두를 내가 진짜 사랑했던 건 알겠는데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과연 나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을까? 이런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되게 서로 감정이 너무 강하고 더 이상 난 노력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들었어요. 아예 저라는 사람을 좀 안 좋게 보는 느낌이었어요. 너는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줄 수 없냐?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. 한 번은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엄청 싸웠는데 우산은 끝까지 씌워주더라고요. 제 쪽으로. 약간 그러네요. 엄청 알 수 없지 않아요? 이게 나쁜 건지 착한 건지 알 수 없는. 약간 비참했어. 왜? 네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서. 난 널 싫어한 게 아니야. 난 그 상황이 진짜 싫었던 거지. 뭔가 응. 자꾸 너가 그 상황을 계속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. 마지막에 헤어진 거는 크리스마스도 앞두고 그래서 그냥 그 기념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. 스타에서 여행지를 막 정하는데 내비를 쳤어요. 근데 거의 3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. 희두가 근데 거기 멀지 않아? 이래가지고 그 3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랑 비슷하다, 다른 데보다 멀지 않다라는 뜻에서 얼마 안 걸리네 했는데 걔는 이게 얼마 안 걸려? 이러면서 그날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운전하고 그래도 먼 거리인데 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게 싸움이 시작된 거야.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. 그 막판에는 그냥 온통 희두가 저를 싫어한다는 느낌밖에 못 받았어요. 그냥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싫어하는 날 왜 만나지? 이런 생각뿐이었거든요. 너 내가 생각하고 말하라 했지? 이러는 거예요. 너 그냥 그런 사람이야. 그냥 우리 안 맞는 거야. 배려심이 없는 친구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하니까. 근데 그게 100% 진심이 아닐 거란 말이야. 또 똑같이 반복이 될 거니까 그러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.
너 지금 나 미워? 아니. 그러면? 아무 감정 없어? 미워했었지. 미워했었는데 약간 헤어졌어도 어차피 사람이 헤어지면 남이 되는 거잖아. 남이 되는데 남이어도 미워하고 싶지 않은 느낌? 밉지 않은 남 고맙다. 안 미워해줘서. 미워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지, 솔직히. 나도 그래. 그래도 너가 이제 나 안 미워해서 다행이다. 들어가서 재밌게 상처받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다. 울지 않고. 아, 솔직히 너 오늘 보니까 반가워. 반가운데 그 반가움에 속지 않을 거야. 와우 세다. 멋있어. 오 멋있다. 와 뭔데? 되게 신선한. 오 저런 대답은 처음 들어본다. 어 나 어떤 마음인지 한 번에 알았어. 그러게요. 와, 저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. 반가움에 속지 않을 거야. 와. 그 반가움에 속지 않을 거야.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. 존중할게. 응. 즐겁게 읽어볼게요. 나연이는 착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좋은 점을 다 갖고 있어요. 나연이와는 좋은 추억도 많지만 사소한 걸로 싸운 기억이 많아서 제가 더 많이 이해해주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. 서로 안 좋은 얘기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기 바빴는데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했구나를 좀 새삼 느꼈어요. 한 여섯 번 정도 봤거든요. 계속 볼 때마다 눈물 나요. 아니 X가 뭘 잘못 먹었는지 저한테 엄청 호의적인 거예요. 기대가 되나? 아무튼 막 저한테 자기랑 데이트 뭐 하고 싶냐고 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? 짠! 나는 새로운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. 조금 편했어요, 저는. 누군가를 알아갈 때 눈치를 안 보고 알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좀 더 다정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거든요. 되게 부드러운 그런 매력이 있어요. 부드럽게 저를 되게 귀여워해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래서 사랑받는 느낌이 전 좀 들었어요. 만약에 X가 있었으면 쉽게 다가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. 좀만 더 늦게 와도 괜찮겠다. 데이트 상대 데려왔어요, 제가 지금. 안녕하세요. 남자가 왔어요? 남자가 왔다고요? 제가 전 2층에 있었거든요. 새로운 분이 오셨다고 인사를 하래가지고 갑자기 이 시간에? 안녕하세요. 나의 데이트 상대. 아 빨리 반겨줘야겠다 하고 내려갔죠. 근데 둘이 왜 같이 오지? 뭐지? 네,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남희두요. 히두? 히두. 저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. 아,
이런 거였구나. 그동안 다들 이랬는데 나만 즐거웠구나. 왜냐면 오자마자 감정이 안 좋더라고. 이게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는데 아무튼 저는 알잖아요. 처음 들어서 그냥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. 저거 제 눈은?